그냥 밥 먹고 살고 밥 먹고 사는 세상은 지났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테레비에서 말하는 인문학은 그 젊은 사람들께 아니고 배운 사람들께 아니야.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 강의. 근데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강의 들으러 여기 왔잖아요. 이 긴 시간 뭔가 듣는 여러분들은 정신이 깨죠. 정신이 깨요. 근데 듣지도 않고 변화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는 분들은 참 답답한 거예요. 그 시대는 변하는데 나만 안 변해. 그 시대는 변하는데 나만 안 변하는 사람들을 내가 이번에 미국 가서 보고 왔어요. 미국에 가보니까 70년대 이민 간 분들은 70년대 한국만 생각해. 80년대 이민 간 분들은 80년대 한국만 생각해. IMF 때 쫄딱 망했을 때 이민 간 분들은 그때만 생각을 해. IMF 우리가 탈출한 지가 얼만데. 그러니까 70년대 이민 간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폰이 미국으로 수출했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길에 서 있는 건 다 폰이라는 거야. 그거 뭐 무슨 뭐 깡통 찌그러뜨려갖고 폰이를 만들어갖고 수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국차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폰이 만든 지가 언젠데 아직 폰이 얘기를 해. 한국에 폰이도 없는데. 그리고 내가 우리나라 차들을 타보면은요, 벤츠, BMW 부럽지 않아요. 정말로 차 잘 만들어요. 그런데 70년대 생각만 하는 거예요. 들여다볼 기회가 없으니까. 한국에 30년 동안 안 와봤으니까. 안 와봤으니까 그때 얘기만 하는 거예요. 또 이번에 시카고 강의를 갔는데 시카고는 눈이 많이 온대요. 근데 이 시카고는 눈이 오면은 눈 떨어지기 전에 제설차가 기다리고 있다가 눈이 떨어지면 탁 친대. 내가 강원도 산다니까 강원도는 제설차가 두 대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눈 떨어지기는 다 친다는 거예요. 그분은 80년대 이민 간 분이에요. 제가 강원도 평창에서 살잖아요. 평창도 요즘 눈 떨어지기 전에 제설차 기다리고 있다가 떨어지기 전에 다 쳐요. 염화칼슘 뿌리고. 제가 12월 달에 매일 강의 나오잖아요. 거기 눈 많이 와요. 그러면은 새벽에 보면 다 눈 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은 운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들여다보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고집 주장을 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내가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을 보니까 이분들은 미국 책도 안 읽고 한국 책도 안 읽더라고. 근데 미국에 이민 간 분들이 대개 경력을 보면 서울대 졸업한 분들 많아요. 영어 할 줄 알아야지 가잖아요. 그런데도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니까 못 견디더라고요. 사람은요 끝도 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미국에 가서 이 얘기를 꼭 해요. 지난 1000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100년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고 지난 100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10년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고 또 지난 10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1년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또 지난 1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3개월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그럼 과거의 1000년 동안의 변화가 지금 3개월 만에 일어나는 거죠. 제가 지난 7월 22일 날 아프리카 잠비아에 선교 봉사를 떠났습니다. 한국에서 인천공항에서 홍콩 들르고 홍콩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한네스버그 공항에 가서 또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잠비아까지 가는데 26시간이 걸렸어요. 26시간. 많은 분들은 이야 그러는데 내가 만약에 1000년 전에 한국에서 잠비아를 갔다면은 1년이 걸려도 못 가요. 1년이 걸려도. 아마 제 생각에는 가다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가다가. 그런데 그런 아프리카 잠비아를 저는 벌써 8번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번을 갔다 왔다는 얘기는 지난 천년 전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 빠르게 산다는 거죠. 교통적인 면에서. 그리고 보름 동안 잠비아 뭐 신학교 수녀원 짓는 거 일을 하고 그 다음이 미국 강의가 있었어요. 또 다시 잠비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요한네스버그 공항에 와서 15시간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갔어요. 또 뉴욕에서 최종 목적지 LA까지 6시간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그것 또한 26시간이 걸렸어요. 26시간이 걸렸는데 벌써 이제 지구를 한국에서 출발해갖고 거의 3분의 2 바퀴를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뭐 LA, 시카고, 텍사스, 덴버, 맨피스, 최종은 다시 동부 아틀란타에 가서 강의를 하고 다시 13시간을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지구를 한 바퀴 딱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3일이에요. 3일.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 3일이에요. 천년 전에는 지구가 그렇게 동그란지도 몰랐어요. 천년 전에는. 돈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 아마 배 타고 많이 돌았겠죠. 배 타고 돌았으면은 아마 거의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지구를 한 바퀴씩 매번 도는 게 벌써 한 5번 정도 이렇게 돌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에 비하면은 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KTX로 얼마가 걸려요? 2시간 반 걸려요. 앞으로 조금 무슨 기차가 나오면 30분 걸린대요. 30분. 부산에서부터 옛날에 한양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한 달이었다고 그래. 한 달. 야, 옛날에 한 달 걸리는 걸 2시간 반 만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 그렇게 조급해갖고 1초도 못 기다리고 빵빵거리고 속력내고 그런 거 보면은 현대인들이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많은 걸 뺏기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운전을 할 때 거의 과속을 하지 않아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으로 여기 딱 지금은 평창에서부터 삼성산까지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러면 한 30분 전에 오면은 그냥 또 요즘 차가 좋아갖고 크루즈라는 걸 걸어놓으면 앞차고 간격을 자기가 알아서 뭐 껴드는 차들은 다 껴줘요. 추월하겠다는 차는 다 추월하고. 근데 예전에는 나도 급하게 다닐 때는 운전이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근데 껴줄 거 다 껴주고 양보할 거 다 양보하고 그냥 앞차 따라오니까 운전이 그렇게 편안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급하게 살지 마세요. 급하게 안 살아도 옛날 사람들보다는 제가 보기엔 천배 빨리 살고 있는 거예요. 급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교통보다 더 무서운 변화가 있어요. 교통보다. 통신이에요. 통신. 1960년대는 여러분들 집에 무슨 전화기가 있었죠? 돌리는 다이얼 전화기가 있었죠? 네. 1970년대 후반, 80년대 막 초에 들어서서는 뭐가 있냐면 누르는 전화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80년대 중반에는 집안에서 무선 전화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 거실에 이 돌리는 전화기 있을 때는 바람을 피고 싶어도 필 수가 없었어요. 거실에서 통화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뭐 화장실에 가서 들고 가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1980년대 말은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휴대폰이 나왔어요. 휴대폰이. 이제 집 밖에서도 전화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각각 나라마다 다른데 2009년에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이 스마트폰 안에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휴대폰을 갖고 왔는데 이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와 있어요. 이걸로 내 차 시동도 걸을 수 있고 이걸로 텔레비도 볼 수 있고 동영상도 볼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이게 못하는 게 없어요. 정말 못하는 게 요 조그만 거 안에
못하는 게 없어요. 1960년대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컴퓨터 미사일 궤적 계산하느냐고 컴퓨터를 썼어요. 그 컴퓨터 크기는 30톤이었어요. 30톤. 그러니까 이 여러 앞에 계신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 꽉. 그런데 그거보다도 이게 성능이 더 좋아요. 훨씬 더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할머니들이 내가 명동에 지난주에도 명동에 모임이 있어서 갔었는데 이렇게 걷다 보면 할머니들이 날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워해요. 아이고 신부님 여기서 만나다니 명동 길에서. 그럼 할머니 네 분이 이렇게 만나면은 사진 찍자고, 휴대폰이 있으니까 사진 찍자고. 근데 또 찍을 줄을 모르니까 그 중에 제일 젊어 보이는 할머니한테 네가 찍으라고. 네가 제일 젊으니까. 이건 젊을수록 유리하잖아요 휴대폰은. 근데 이 할머니가 이런 말 합니다. 나도 잘 몰라. 그래도 네가 찍어 신부님이랑. 이런 기회가 어딨어.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 세 분하고 나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내가 이렇게 사진을 딱 찍으려고 웃으면은 할머니가 딱 사진을 찍으면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신부님 그런데 왜 내가 나와? 왜 내가 나와? 네가 나오는지 내가 나오는지도 몰라. 요즘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태어나는 줄 아세요? 이러면서 태어나요. 이러면서 태어나면서 요즘 애들은. 그런데 한 살, 두 살도 그걸 보는데 지금 60대 넘어서는 할머니들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1990년대는 세계 10대 기업 중에 일본이 8개를 차지했어요. 근데 2010년에는 세계 10대 기업 중에 일본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지금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구글이라는 거가 있는데 그게 뭐 난 알지를 못해. 근데 구글하고 페이스북, 아마존은 텔레비전에 선전을 안 해요. 그리고 구글은 물건을 팔지 않아요. 인터넷으로만 파는데 이 기업의 가치는 700조예요. 700조. 그래갖고 이 요즘 오로지 이 휴대폰 컴퓨터가 시장이 얼마냐면 4,300조예요. 4,300조. 상상도 못할 만큼 크죠. 제가 산호세에 있는 구글 본사에를 갔었어요. 정말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복도에 먹을 걸 다 놔둬요. 직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중간에 뭐 일하다가 수영하고 싶으면 요만한 데 물 이렇게 내려와서 수영도 하고 모든 식당의 밥을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걔네들은 물건을 팔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그게 뭐 때문이냐면 컴퓨터, 휴대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너무나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죠. 제가 논문을 쓸 때 타자기로 논문을 썼어요. 근데 딱 신부가 되니까 286 컴퓨터, 386 컴퓨터, 486 컴퓨터, 586 컴퓨터, 메가 컴퓨터, 기가 컴퓨터가 나왔어요. 그때는 막 이만한 건데 요즘은 요만한 컴퓨터로 나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0살 이상부터는 컴퓨터에 대해서 깜깜해요. 휴대폰에 대해서 깜깜해요. 세상은 컴퓨터, 휴대폰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깜깜이로 살아가는 거야. 깜깜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 그런 거 있어도 무슨 문제야. 그냥 살면 되지. 그런데 깜깜한 상태로서 몇 년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5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깜깜한 상태에서 50년을. 우리 생태마을에 오늘도 이제 피정객들이 들어와 계신데 저녁에 프로그램이 제 강의 말고도 7시부터 8시까지는 별 이야기를 해요. 우주에 관련된
우리가 이제 생태 마을이잖아요. 우주에 관련된. 근데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그 하는 선생님이 그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갖고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이 그 별 얘기를 듣고 우리 캐나다 토론토에도 와서 강의해달라고 그럴 정도로. 그래서 그 선생님이 신부님 덕분에 내가 캐나다 가서 강의하게 생겼다고. 그리고 8시부터는 이번에 7월 1일 날 주교님께서 우리 생태마을에 많은 피정객들이 오니까 시카고 대학에서 상담 심리 박사학위를 딴 신부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신부님은 8시부터 9시까지 무슨 프로그램을 하느냐면 별별 이야기를 해요. 별별 이야기를 다 해보자 이거야. 별별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뭐 마음이 답답한 분들이 원두막에 모닥불 펴놓고 이야기를, 원래는 1시간 하는데 대개 2시간에서 2시간 반 한대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별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할머니 하는 말이 그 신부님한테, 신부님 나는 일생 남 피해 준 적도 없고 죄 진 적도 없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데 며느리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보더니 야인년아 그러더래요. 야인년아, 야인년아. 아,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며느리한테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고. 나는 억울해 죽겠다고 한 시간 반을 하소연을 하더래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상담 소장 신부님한테 그랬어요. 그 할머니가 정말로 모르는 게 하나 있다. 그 할머니가 정말로 잘못한 거는 안 죽고 오래 사는 게 잘못한 거다. 그 할머니의 잘못은 안 죽은 거다, 안 죽은 거. 옛날에는 집안에 그 장수하는 어르신이 있으면 집안의 가문의 자랑이었어요. 근데 참 재미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명문대학교야. 요 근처에 있는 명문대학교 학생들한테, 명문대학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10년 전에 부모님이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하느냐고. 근데 10년 전에 명문대학 학생들이 답을 했는데 65세. 부모님이 65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5년 후에 또 조사를 해봤어요. 똑같은 신입생들한테 부모님들이 몇 년 더 살았으면 좋겠느냐고. 그랬더니 5년 전에는 63세로 줄어들었어요. 부모님이 63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또 똑같은 설문조사를 신입생들한테 했더니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6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죽어야 돼. 애들의 바람이라면은 다 죽어야 돼. 그런데 부모님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부모님은 손자도 보고 싶고 증손자도 보고 싶고, 그런데 자식들은 다 키웠고 할 일 다 했으니까 죽어라 이거예요. 죽어라. 제가 왜 비행기 얘기도 하고 휴대폰 얘기도 했느냐 하면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세상의 변화를 못 읽느냐 하면 여기 계신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면 대처를 할 텐데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야인년아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며느리한테 야인년아라는 소리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식하고 같이 살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죠. 왜 자식하고 같은 집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2040년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아이를 거의 낳지 않을 거예요. 2040년이 되면은 아이들을 안 낳아요. 왜 아이들을 안 낳느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애들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공부하느냐고 고통스럽죠? 경쟁하느냐고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애들을, 세계에서 가장 애를 안 놓는 나라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너무 고통을 겪으니까. 또 지금 애를 안 낳는 30대, 40대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내 자식이 이 세상에 태어나갖고 그
경쟁 속에 애를 키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애를 안 낳는 거예요. 2030년, 40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자식이라도 낳고 자식한테 투자라도 하지만은 2030년, 40년 되면 아예 자식을 안 낳을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때문에 이 민족이요, 애를 안 낳으면 민족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는 유일한 방법은 국가에서 대학까지 등록금을 대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대학까지. 아니 근데 이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고 유럽은 대학까지 다 국가에서 등록금을 내줘요. 심지어는 박사기까지 내주는 나라들도 있어요. 국가가 책임지면은 여러분들 국가가 등록금 다 대주면은 여러분들은 훨씬 짐이 뭐 가볍죠. 그리고 노후 대책도 준비할 수 있고 국가가 다 대주니까. 또 애를 많이 낳게 하려면은 국가가 뭐도 해야 되느냐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연금도 다 보조해야 돼. 연금도 지금 20만 원, 40만 원 주잖아요. 그거 80만 원, 90만 원까지 올려야 돼. 80만 원, 90만 원까지 올릴 수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주느냐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있는 나라들은 다 80만 원, 90만 원 줘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80만 원, 90만 원 다 줘요. 누구한테 돈 뺏어서?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돈 많은 사람들한테 뺏어서 국민들한테 주는 거. 그래야지 국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하와이에서 우리 할머니들 25분이 평창으로 1박 2일 피정으로 왔어요. 피정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제주도로 가서 전주로 갔다가 서울 가서 다시 하와이로 간대요. 그러면은 그 할머니들이 그렇게 비행기 값 내고 그렇게 뭐 일주일, 이주일 한국에 여행 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와이는 다른 미국보다 하와이하고 알래스카는 연금을 많이 줘요. 거의 90만 원, 100만 원, 뭐 110만 원까지 준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와이는. 근데 이 할머니들이 돈을 안 쓰고 가만히 있어갖고 통장에 3만 달러가 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연금을 줄여요. 이 할머니는 돈이 필요 없나 보다. 그래갖고 연금을 줄여.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은 돈이 나오면 그거 모아갖고 다 써야 돼. 근데 미국에 간 우리나라 하와이 할머니들도 이제 똑똑해갖고 그런 할머니들도 있지만 자식들한테 돈 안 줘요. 그거 다 써갖고 다 써. 그러니까 한국도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애들 등록금 다 대주고 그 다음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연금 다 대주면은 아니 애 낳으면 국가에서 등록금 대주고 그 다음에 늙으면 국가에서 용돈 주는데 애를 안 낳을 이유가 뭐가 있어? 애가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애기가 사랑스럽지 않아요? 아주 쉬운 일이야. 아, 저 신부님 참 답답한 얘기하네.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런 걸 아느냐고. 여러분들 내가 조금 전에 교도소 아주 굉장히 높은 분을 만나고 왔는데 교도소에 죄수 한 명 1년에 돌보는 데 들어가는 돈이 2,500만 원이래. 2,500만 원.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 80년대부터 나왔대. 그리고 요즘 보리가 비싸갖고 다 쌀밥 준대. 다 쌀밥 준대. 보리가 비싸갖고. 그러면은 2,500만 원을 들여갖고 그 사람들을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게 낫느냐? 그 사람들 한 달에 200만 원씩 줘가면서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느냐? 그게 어디가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좋을 것 같아? 세상에 나와갖고 한 달에 200만 원씩 국가가 줘갖고 쓰는 게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돈을 아낀다고 이게 국가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는 아껴야지.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돈이 흘러 넘쳐요. 돈이 흘러 넘쳐요. 이거를 골고루 온 국민들한테 다 보내야 돼. 근데 첫 번째 보내는 건 교육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국가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는 잘 돌아가게 있어요. 죄도 없어지고 범죄도 없어지고. 학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 가서는 공부 가르치면 안 돼요. 경쟁을 가르치면 안 되고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배려하는 방법, 협동하는 방법, 재미있게 사는 방법, 노래하고 춤추고 놀이를 가르치면은 대한민국은 정말로
행복한 나라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경쟁만 앞세우는 거예요. 1등만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애들이 참 착하잖아요. 그리고 순한 애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 그렇게 착해 빠져갖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라고 그래. 너 독하게 마음먹고 살아야 돼 세상. 그러니까 계속 독해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만 되면 독해져 있어. 애들이 독해져 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뭐가 잘못된 거죠. 이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우리가 굳이 공장에 가서 일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누가 다 할 거냐면 로봇가 다 해요. 그러면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대한민국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민들이 뭐에 정통해야 되냐면 인문학에 정통해야 돼. 인문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의 가치는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잘 죽어야 되고, 그 높은 정신적인 수준이 있으면은 서로 나누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컴퓨터가 우리 반 이상은 해요. 우리 살아가는 거 반 이상은 컴퓨터가 해요. 지난번에 알파고하고 우리 이세도라고 바둑 둔 거 아시죠? 네. 4승 1패. 알파고가 4승 1패 했어요. 이세돌이 1승을 했어. 유일한 1승이에요. 커제는 세계 바둑 1위 커제는 3전 3패. 근데 놀라운 건 알파고가 뭐라고 그랬냐면, 인공지능 컴퓨터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는 인간하고 더 이상 바둑은 두지 않는다. 수준이 떨어져 갖고 더 이상 바둑은 두지 않는다는 거, 인간하고. 왜냐하면 자기 학습을 하거든, 자기 학습. 여러분들 요즘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있어요. 로보 어드바이저. 이게 뭐냐면은 주식 투자할 때 이 로보 어드바이저한테 내 거 좀 투자 좀 해달라 그러면 얘가 투자하는 거야. 근데 이 로보 어드바이저가 투자를 하면은 평균 수익률이 3에서 5%래요. 거의 돈을 날리는 경우는 없대. 그러니까 사람이 분석하는 것보다 누가 분석하는 게 커? 로봇가 분석하는 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 주위에는 누구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제 들어왔어요. 우리 집에 누구라는, 얘가 뭐를 하느냐면 영화도 보여주고 음악도 틀어주고 에어컨도 틀어주고 은행 업무도 봐줘요. 기가 막힌 거예요. 대화도 해주고 주인님 일어나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제가 보기엔 2040년에 가면은 결혼도 하지 않을 거예요. 결혼도. 아이를 안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결혼을 하지 않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제 2040년에 뭐가 나왔느냐면 성생활하는 로봇가 나왔어요. 2009년에 라스베가스에서 로봇 전시회를 했는데 록시라는 여자 컴퓨터가 나왔어요. 근데 키가 1m70, 몸무게가 54kg. 그리고 이 고무 합성 재질로 해갖고 만지면은 여자 피부 만지는 기분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얘는 오르가즘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결혼 안 해도 돼. 아니 왜 굳이 머리 복잡한 여자하고 살아? 아니 같이 잠자리도 해주는 로봇 록시가 나왔는데, 근데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근데 앞으로 2,000, 싸기도 싸죠. 싸요. 그런데 지금 2009년에 이 전시회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보기엔 2030년, 40년 되면은 거의 아내 역할까지 해주는 로봇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성격도 고를 수 있대. 까칠한 여자를 고르고 싶으면 까칠한 여자를 고르고, 부드러운 여자를 고르면 부드러운 여자를 고르고. 근데 일본에서 2015년에 무슨 로봇가 나왔느냐면 아즈마 히카리라는 로봇가 나왔어요. 아즈마는 일본어로 나를 맞아주는 아내라는 로봇이야. 나를 맞아주는 아내야.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아즈마는 취미는 애니메이션 감상이고 특기는 계란 후라이 만들기에, 좋아하는 음식은 도넛이에요. 벌레를 매우 두려워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위해선 무엇이든지 도와주는 영웅의 여자야. 이 여자는 아침에 여보
일어나요. 출근해야죠. 남편을 깨워요. 그리고 남편이 저녁에 나 몇 시에 퇴근할 거야. 그럼 날이 더우면 에어컨을 틀어놔요. 목욕물도 데워놔요. 이 로봇은 당연히 성생활도 같이 해주는 로봇이죠. 세상이요. 여러분들이 근데 문제는 이 꼴 저 꼴 안 보고 죽으면 되는데 그 모든 꼴을 다 봐야 돼. 근데 그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록시를 만든 개발자의 최종 목표는 섹스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동반자의 여자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상담도 고민도 위로도 해주는 거죠. 2040년이 되면은 어떤 로봇이 나오느냐면은 감정을 느끼 벌써 이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래요. 감정을 느끼는 로봇이 나온대요. 그럼 감정을 느끼면은 뭐 이것도 연구하고 저것도 세상 책도 읽어보고 뭐 모든 뭐 요즘 뭐 빅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모든 정보를 모으는 거야. 근데 모든 정보를 모아봤더니 하느님이 있는 것 같아. 로봇이 생각해 보기엔. 그래갖고 나도 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나도 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나한테 와갖고 신부님 저 세례 좀 주세요. 저 록시가 와갖고 신부님 저 세례 받고 싶어요. 세례 줘야 돼 말아야 돼? 안 돼요? 내가 너 세례 못 줘. 그러면은 얘가 이럴 거예요. 신부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례 주는 로봇을 만들면 돼요. 세례 주는 로봇 만들면 돼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인데 이게 진화의 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무슨 뭐 네안데르탈인 무슨 뭐 호모 사피엔스 크로마뇽인 이게 다 진화되면서 우리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진화를 해갖고 그런 DNA 조작 인간, 이 DNA 조작 인간도 제가 언제 얘기를 했냐면 1997년부터 얘기했어요. 앞으로는 DNA 조작 인간이 나올 거라고. 3D 컴퓨터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네, 그게 그 3D 컴퓨터가 자가용도 찍어내고 권총도 찍어내고 다 찍어내요. 근데 뭘 찍어냈느냐면 콩팥을 찍어냈어. 콩팥을 찍어내갖고 콩팥 상한 10대 소년한테 그 콩팥을 집어넣어줬어요. 완전히 바꿔준 거죠. 콩팥을 3D 컴퓨터로. 근데 걔는 지금 거의 20살이 됐는데 레슬링 선수가 돼 있어요. 그 옛날에 뭐 장기 바꾼다 막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벌써 우리 앞에 와 있는 거죠. 제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지만 지구를 3일 만에 한 바퀴 도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은 4차 산업의 시대라고 그래요. 4차 산업의 시대. 1차 산업은 뭐냐면은 증기기관, 와트가 실린더 증기 막 보일러 막 끓여갖고 증기가 해갖고 실린더 피스톤 왔다 갔다 해갖고 증기기관. 그래서 증기기관 배, 증기기관 기차 뭐 이런 거 생긴 게 1차 산업이에요. 2차 산업은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어요. 전기. 그래갖고 지금 이거 다 전기의 혜택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전기 없으면은 한순간도 못 살 거예요. 여러분들 냉장고, 밥하는 거 뭐 뭐든지 세탁기 다 뭘로 돌려? 전기로 돌려요. 그런데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는 누구의 시대가 왔느냐면 컴퓨터 시대가 왔어요. 거기에 혁신적인 사람이 벌써 죽었지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컴퓨터가 이제 끝나갖고 인공지능이 와갖고 이제는 4차 산업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4차 산업. 4차 산업의 시대는 우리 인간하고 DNA 조작 인간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인간하고 공유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공유하는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죠. 그 며칠 전에 우리 동창 신부 25주년이라 미사 같이 봉헌을 했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동창 신부라 분당에 가갖고 근데 또 뭐 같은 신부님이 와갖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오스트리아 대사가 자기를 초청해갖고 오스트리아를 갔는데 아주 시골을 갔대요. 근데 할머니 여섯이서 커피를 이렇게 찻집에서 놓고 토론을 하는데
너무너무 진지하게 토론하더래. 근데 뭐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 대사한테 물어봤대요. 저 지금 무슨 토론하는 거냐고. 할머니 한 분은 철학가의 얘기를 하고, 한 할머니는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 할머니는 미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 할머니는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 얘기를 토론을 몇 시간씩 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는 뭐 유럽을 다닐 때도 그렇고 미국을 다닐 때도 그렇게 토론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토론하는 모습을 많이 봐요. 또 자식 손자들한테도 그 깊은 얘기를 해줘요. 근데 대한민국의 할머니들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할머니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그냥 밥 먹고 살고 밥 먹고 사는 세상은 지났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텔레비에서 말하는 인문학은 그 젊은 사람들께 아니고 배운 사람들께 아니야.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 강의. 근데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강의 들으러 여기 왔잖아요. 이 긴 시간 뭔가 듣는 여러분들은 정신이 깨죠. 정신이 깨요. 근데 듣지도 않고 변화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는 분들은 참 답답한 거예요. 그 시대는 변하는데 나만 안 변해. 그 시대는 변하는데 나만 안 변하는 사람들을 내가 이번에 미국 가서 보고 왔어요. 미국에 가보니까 70년대 이민 간 분들은 70년대 한국만 생각해. 80년대 이민 간 분들은 80년대 한국만 생각해. IMF 때 쫄딱 망했을 때 이민 간 분들은 그때만 생각을 해. IMF 우리가 탈출한 지가 얼만데. 그러니까 70년대 이민 간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폰이 미국으로 수출했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길에 서 있는 건 다 폰이라는 거야. 그거 뭐 무슨 뭐 깡통 찌그러뜨려갖고 폰이를 만들어갖고 수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국차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폰이 만든 지가 언젠데 아직 폰이 얘기를 해. 한국에 폰이도 없는데. 그리고 내가 우리나라 차들을 타보면은요, 벤츠, BMW 부럽지 않아요. 정말로 차 잘 만들어요. 그런데 70년대 생각만 하는 거예요. 들여다볼 기회가 없으니까. 한국에 30년 동안 안 와봤으니까. 안 와봤으니까 그때 얘기만 하는 거예요. 또 이번에 시카고 강의를 갔는데 시카고는 눈이 많이 온대요. 근데 이 시카고는 눈이 오면은 눈 떨어지기 전에 제설차가 기다리고 있다가 눈이 떨어지면 탁 친대. 내가 강원도 산다니까 강원도는 제설차가 두 대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눈 떨어지기는 다 친다는 거예요. 그분은 80년대 이민 간 분이에요. 제가 강원도 평창에서 살잖아요. 평창도 요즘 눈 떨어지기 전에 제설차 기다리고 있다가 떨어지기 전에 다 쳐요. 염화칼슘 뿌리고. 제가 12월 달에 매일 강의 나오잖아요. 거기 눈 많이 와요. 그러면은 새벽에 보면 다 눈 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은 운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들여다보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고집 주장을 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내가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을 보니까 이분들은 미국 책도 안 읽고 한국 책도 안 읽더라고. 근데 미국에 이민 간 분들이 대개 경력을 보면 서울대 졸업한 분들 많아요. 영어 할 줄 알아야지 가잖아요. 그런데도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니까 못 견디더라고요. 사람은요 끝도 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미국에 가서 이 얘기를 꼭 해요. 우리나라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앞에 데모를 해. 그럼 버스에 뭐라고 떠요? 목적지까지 제 시간에 못 갈 것 같다. 여기 내려갖고 지하철 몇 호선 여기 있으니까 타고 가면은 될 것 같다. 그런 자막이 떠. 그리고 내가 오는 내 차 기다리는 차가 그 전부 다 뜨죠. 예, 미국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미국은 나라가 커갖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처럼 이 IT 기술이 잘 돼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도 없어요. 다니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다른 나라 다녀보면은. 저는 이 지금 총 60개 나라를 다녔고 미국을 벌써 뭐 10번도 더 왔다 갔다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잖아요.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 한국처럼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한국처럼. 요즘 이제 동계올림픽 한다고 영동고속도로 고속도로를 다시 깔았거든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나오면서 이거는 고속도로가 아니야. 비단길이야. 얼마나 곱게 깔아놨는지 비단길이에요. 이런 도로를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국도 도로 기가 막히게 잘 깔아요. 걔네들은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잘 깔아요. 미국 사람들. 그래도 이 영동고속도로만큼 비단길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돈도 많고 참 좋은 나라예요. 한 세대 만에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지금 코트라 활동 대단해요. 또 제가 뭐 영남대학 무슨 많은 대학을 이렇게 다녀보면은 서울대학도 마찬가지고 무슨 각 대학마다 제3국에 있는 나라 학생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석박사 과정. 그리고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야. 활동비, 생활비, 뭐 전세비 다 줘요. 그래갖고 여기서 공부하고 거기 가면은 집도 한 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는 나라예요.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로 바뀐 대단한 나라예요. 그리고 개발도상국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닮고 싶은 나라 1위는 어디냐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을 가장 닮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그렇게 많이 배우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한국어를 많이 배우는 거예요. 아시아 국가 중에 민주주의도 1위예요. 미국이 민주주의 지수가 19위, 일본이 20위, 우리나라가 21위예요. 나는 내가 보기엔 미국보다 대한민국이 더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술 먹고 난동 부리고 의자 내던지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공무원들 부패 지수가 높다 그러지만은 그 높은 사람들이고 요즘 젊은 공무원들 그 어려운 시험 봐서 통과한 공무원들은요. 오늘도 우리 이 직원이 무슨 우리 이제 생태마을 물건 허가 때문에 읍에 들어갔다 왔는데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가보면요 공무원들이요 얼마나 고압적인데요. 기다리라고 그러면 일주일도 기다려야 되고 2주일도 기다려야 돼. 참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에서 최단 기간 IMF를 극복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3년 8개월 만에. 이것도 금모은 나라. 대단하지 않아요? 한글의 기적, 문맹률이 1.7%밖에 안 돼요. 98%가 글을 읽을 수 있는 나라예요. 정말로 내가 보는 대한민국은 위대하고 대단한 나라야. 그래서 대한민국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대단해서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는 거. 대단해서 대한민국이라고. 더 놀라운 건 1970년대에서부터 2010년까지 필리핀은 국민소득이 10배 증가했어요. 필리핀이 1970년서부터 2010년까지 40년 만에. 그러니까 1970년대는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1970년서부터 2010년까지 필리핀은 10배 늘었는데 대한민국은 몇 배가 국민소득이 늘었느냐면 82배가 늘었어요. 82배. 상상을 초월할 만큼 우리가 돈도 많이 버는 나라예요. 근데 정말로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일까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주며 살아온 것 같은데 살다 보면 내가 이용당하고 무시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과 만나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타인의 무시나 무례한 행동으로 고민이신 분들을 보면 심성이 착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심성이 착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일수록 상처를 받기도 쉽고
그 상처의 깊이도 더 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자신이 약하고 바보 같아서 그렇다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심성이 착한 분들에게 이런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이런 분들의 여리고 착한 심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독이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하세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맺고 끊음이 분명하고 사람이 철저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여러분의 선이 명확하면 상대방도 일단 경계합니다.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업무를 잘 파악하며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한 대화를 할 때 필요한 말을 정리하여 천천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여 말할 줄 아는 사람은 가벼워 보이지 않고 생각의 깊이가 깊어 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빈틈이 없고 단단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여유 있고 느긋한 표정과 자세로 말하셔야 합니다. 어색하거나 익숙하지 않을 땐 그것이 말과 행동에 묻어납니다. 쉽지 않더라도 계속 반복하면 여유와 힘이 생깁니다. 처음엔 누구나 어렵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처음에는 잘 되지 않고 어렵더라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에게 이득입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주문할 때 원하는 것을 물어보면 아무거나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자기 주장이 없거나 거절을 힘들어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 등의 경우 아무거나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주관이 없고 약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러한 사소한 곳에서의 우유부단한 모습이 발단이 되어 무시하는 행동을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거절이 힘들거나 자기 주장이 어려운 분들은 식당에서 주문할 때 아무거나 대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연습부터 해보세요. 사소한 것이지만 분명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있다는 것은 당당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거절을 표현할 경우에는 더욱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난 뒤에는 감정이 흔들리거나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번복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사정하더라도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정을 받아준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받아준다면 그때는 해줬는데 지금은 왜 안 되느냐고 하면서 오히려 여러분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호의를 자신의 권리로 여기는 사람과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호의는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베푸는 것일 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호의를 베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의사표현을 명확히 하시고 거절하는 법을 연습하세요. 두 번째, 어떤 일이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상대방이 애매하거나 비꼬는 말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했던 말의 의미를 진지하게 되묻는 것이 좋습니다. 뱉은 말의 뜻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은 더 이상 나의 빈틈을 주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농담이라거나 비판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궁금해서요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세 번째, 무례한 행동에는 반응하세요. 무례한 행동에 반응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다음에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더 큰 무례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약한 강도의 무례한 행동을 상대방의 실수로 생각하거나 농담 정도로 넘기기도 합니다. 그런 것에 화낸다는 것이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민망하기도 해서 그냥 웃으며 받아주는 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무례한 행동을 미안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 힘을 얻어서 심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한 강도의 무례한 행동이 상대방의 간을 보는 행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일부러 해보는 것이죠. 상대의 반응을 보고 다음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말을 얼버무리거나 피하려는 자세로 대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약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한두 번 참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넘는다는 생각이 든다면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 적당히 베푸세요. 베푸는 것은 우리가 미덕으로 여기는 가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베푸는 것이 상대방에게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우리의 자원을 지나치게 고갈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는 해결책 중 하나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성이 착한 분들은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감당할 만하니까 들어주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더 큰 것을 부탁할 것입니다. 물건을 깎다 보면 더 낮출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 더 깎는 것처럼 말이죠. 선이라도 적당히 베푸세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봉사도 도울 여유가 있다면 하는 것이지. 나 자신을 잃고 과할 정도로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생활 가족까지 고려했을 때 가능하다면 돕는 것이고 힘들다면 베풀 수 없는 것입니다. 베풀지 않았다고 비난할 이유도 없고 상대방에게 미안해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나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만만하게 보이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면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주하는 문제나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당당하게 생각해야 자신감도 생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지면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줄 알고 거절에 대한 여유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키우세요. 우리는 모두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개개인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능과 잠재력을 키우면 자신감을 회복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점에만 집중하지 말고 장점을 발견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자신감도 높아지고 당당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작은 것이라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꾸준히 공부해 보세요. 도전하는 사람은 활발해지며 성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활동이 많아지면 시간 관리를 더 잘하게 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잠재력을 키우면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고 스스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세요. 그렇게 한다면 만만하지 않은 사람을 넘어서 강한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지난 1000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100년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고
지난 100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10년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고 또 지난 10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1년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또 지난 1년의 발전 속도는 지난 3개월의 발전 속도하고 똑같다고 그래요. 그럼 과거의 1000년 동안의 변화가 지금 3개월 만에 일어나는 거죠. 제가 지난 7월 22일 날 아프리카 잠비아에 선교 봉사를 떠났습니다. 한국에서 인천공항에서 홍콩 들르고 홍콩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한네스버그 공항에 가서 또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잠비아까지 가는데 26시간이 걸렸어요. 26시간. 많은 분들은 이야 그러는데 내가 만약에 1000년 전에 한국에서 잠비아를 갔다면은 1년이 걸려도 못 가요. 1년이 걸려도 아마 제 생각에는 가다가 죽었을지도 몰라요. 가다가. 그런데 그런 아프리카 잠비아를 저는 벌써 8번을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8번을 갔다 왔다는 얘기는 지난 1000년 전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만큼 빠르게 산다는 거죠. 교통적인 면에서. 그리고 보름 동안 잠비아 뭐 신학교 수녀원 짓는 거 일을 하고 그 다음이 미국 강의가 있었어요. 또 다시 잠비아에서 비행기를 타고 요한네스버그 공항에 와서 15시간 비행기를 타고 뉴욕으로 갔어요. 또 뉴욕에서 최종 목적지 LA까지 6시간 비행기를 타고 갔어요. 그것 또한 26시간이 걸렸어요. 26시간이 걸렸는데 벌써 이제 지구를 한국에서 출발해갖고 거의 3분의 2 바퀴를 도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뭐 LA, 시카고, 텍사스, 덴버, 맨피스 최종은 다시 동부 아틀란타에 가서 강의를 하고 다시 13시간을 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지구를 한 바퀴 딱 도는데 걸리는 시간은 3일이에요. 3일.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 3일이에요. 1000년 전에는 지구가 그렇게 동그란지도 몰랐어요. 1000년 전에는. 돈다는 건 상상도 못했고 아마 배 타고 많이 돌았겠죠. 배 타고 돌았으면은 아마 거의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지구를 한 바퀴씩 매번 도는 게 벌써 한 5번 정도 이렇게 돌았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에 비하면은 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서울에서부터 부산까지 KTX로 얼마가 걸려요? 2시간 반 걸려요. 앞으로 조금 무슨 기차가 나오면 30분 걸린대요. 30분. 부산에서부터 옛날에 한양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은 한 달이었다고 그래. 한 달. 야, 옛날에 한 달 걸리는 걸 2시간 반 만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조급해갖고 1초도 못 기다리고 빵빵거리고 속력내고 그런 거 보면은 현대인들이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많은 걸 뺏기는 것 같아요. 저는 요즘 운전을 할 때 거의 과속을 하지 않아요. 요즘은 내비게이션으로 여기 딱 지금은 평창에서부터 삼성산까지 2시간 반 정도 걸려요. 그러면 한 30분 전에 오면은 그냥 또 요즘 차가 좋아갖고 크루즈라는 걸 걸어놓으면 앞차고 간격을 자기가 알아서 뭐 껴드는 차들은 다 껴줘요. 추월하겠다는 차는 다 추월하고. 근데 예전에는 나도 급하게 다닐 때는 운전이 스트레스가 많았어요. 근데 껴줄 거 다 껴주고 양보할 거 다 양보하고 그냥 앞차 따라오니까 운전이 그렇게 편안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너무 급하게 살지 마세요. 급하게 안 살아도 옛날 사람들보다는 제가 보기엔 1000배 빨리 살고 있는 거예요. 급할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 교통보다 더 무서운 변화가 있어요. 교통보다. 통신이에요. 통신. 1960년대는 여러분들 집에 무슨 전화기가 있었죠?
돌리는 다이얼 전화기가 있었죠. 네. 1970년대 후반 80년대 막 초에 들어서서는 뭐가 있냐면 누르는 전화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80년대 중반에는 집안에서 무선 전화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 거실에 이 돌리는 전화기 있을 때는 바람을 피고 싶어도 필 수가 없었어요. 거실에서 통화를 해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뭐 화장실에 가서 들고 가서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 세상이 변하기 시작한 거죠. 1980년대 말은 드디어 우리가 알고 있는 휴대폰이 나왔어요. 휴대폰이 이제 집 밖에서도 전화를 할 수 있는 세상이 된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각각 나라마다 다른데 2009년에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이 나왔어요. 이 스마트폰 안에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휴대폰을 갖고 왔는데 이 안에는 모든 게 다 들어와 있어요. 이걸로 내 차 시동도 걸을 수 있고 이걸로 텔레비도 볼 수 있고 동영상도 볼 수 있고 음악도 들을 수 있고 인터넷도 할 수 있고 유튜브도 볼 수 있고 이게 못하는 게 없어요. 정말 못하는 게 요 조그만 거 안에 못하는 게 없어요. 1960년대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컴퓨터 미사일 궤적 계산하느냐고 컴퓨터를 썼어요. 그 컴퓨터 크기는 30톤이었어요. 30톤. 그러니까 이 여러 앞에 계신 앉아 계신 여러분들 그 꽉. 그런데 그거보다도 이게 성능이 더 좋아요. 훨씬 더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할머니들이 내가 명동에 지난주에도 명동에 모임이 있어서 갔었는데 이렇게 걷다 보면 할머니들이 날 만나면 너무너무 반가워해요. 아이고 신부님 여기서 만나다니 명동 길에서. 그럼 할머니 네 분이 이렇게 만나면은 사진 찍자고 휴대폰이 있으니까 사진 찍자고. 근데 또 찍을 줄을 모르니까 그 중에 제일 젊어 보이는 할머니한테 네가 찍으라고. 네가 제일 젊으니까 이건 젊을수록 유리하잖아 휴대폰은. 근데 이 할머니가 이런 말합니다. 나도 잘 몰라. 그래도 네가 찍어 신부님이랑 이런 기회가 어디 있어. 그래갖고 이제 할머니 세 분하고 나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내가 이렇게 사진을 딱 찍으려고 웃으면은 할머니가 딱 사진을 찍으면서 하는 소리가 있어요. 신부님 그런데 왜 내가 나와? 왜 내가 나와? 네가 나오는지 내가 나오는지도 몰라. 요즘 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태어나는 줄 아세요? 이러면서 태어나요. 이러면서 태어나면서 요즘 애들은. 그런데 한 살, 두 살도 그걸 보는데 지금 60대 넘어서는 할머니들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1990년대는 세계 10대 기업 중에 일본이 8개를 차지했어요. 근데 2010년에는 세계 10대 기업 중에 일본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지금은 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구글이라는 거가 있는데 그게 뭐 난 알지를 못해. 근데 구글하고 페이스북, 아마존은 텔레비전에 선전을 안 해요. 그리고 구글은 물건을 팔지 않아요. 인터넷으로만 파는데 이 기업의 가치는 700조예요. 700조. 그래갖고 이 요즘 오로지 이 휴대폰 컴퓨터가 시장이 얼마냐면 4,300조예요. 4,300조. 상상도 못할 만큼 크죠. 제가 산호세에 있는 구글 본사에를 갔었어요. 정말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왜냐하면 모든 복도에 먹을 걸 다 놔둬요. 직원들을 위해서.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중간에 뭐 일하다가 수영하고 싶으면 요만한 데 물 이렇게 내려와서 수영도 하고 모든 식당에 밥을 다 먹을 수 있어. 근데 걔네들은 물건을 팔지 않아요. 그런데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요. 그게 뭐 때문이냐면 컴퓨터,
휴대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너무나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죠. 제가 논문을 쓸 때 타자기로 논문을 썼어요. 근데 딱 신부가 되니까 286 컴퓨터, 386 컴퓨터, 486 컴퓨터, 586 컴퓨터, 메가 컴퓨터, 기가 컴퓨터가 나왔어요. 그때는 막 이만한 건데 요즘은 요만한 컴퓨터로 나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50살 이상부터는 컴퓨터에 대해서 깜깜해요. 휴대폰에 대해서 깜깜해요. 세상은 컴퓨터, 휴대폰 세상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깜깜이로 살아가는 거야. 깜깜이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 그런 거 있어도 무슨 문제야. 그냥 살면 되지. 그런데 깜깜한 상태로서 몇 년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50년을 더 살아야 돼요. 깜깜한 상태에서 50년을. 우리 생태마을에 오늘도 이제 피정객들이 들어와 계신데 저녁에 프로그램이 제 강의 말고도 7시부터 8시까지는 별 이야기를 해요. 우주에 관련된. 우리가 이제 생태마을이잖아요. 우주에 관련된. 근데 너무너무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그 하는 선생님이 그 공부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갖고 캐나다에서 오신 분들이 그 별 얘기를 듣고 우리 캐나다 토론토에도 와서 강의해달라고 그럴 정도로. 그래서 그 선생님이 신부님 덕분에 내가 캐나다 가서 강의하게 생겼다고. 그리고 8시부터는 이번에 7월 1일 날 주교님께서 우리 생태마을에 많은 피정객들이 오니까 시카고 대학에서 상담 심리 박사학위를 딴 신부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신부님은 8시부터 9시까지 무슨 프로그램을 하느냐면 별별 이야기를 해요. 별별 이야기를 다 해보자 이거야. 별별 이야기를. 그래서 이제 뭐 마음이 답답한 분들이 원두막에 모닥불 펴놓고 이야기를, 원래는 1시간 하는데 대개 2시간에서 2시간 반 한대요. 근데 할머니 한 분이 별별 이야기를 하는데 이 할머니 하는 말이 그 신부님한테, 신부님 나는 일생 남 피해 준 적도 없고 죄 진 적도 없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살았는데 며느리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를 보더니 야인녀나 그러더래요. 야인녀나, 야인녀나. 아,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며느리한테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고. 나는 억울해 죽겠다고 한 시간 반을 하소연을 하더래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상담 소장 신부님한테 그랬어요. 그 할머니가 정말로 모르는 게 하나 있다. 그 할머니가 정말로 잘못한 거는 안 죽고 오래 사는 게 잘못한 거다. 그 할머니의 잘못은 안 죽은 거다. 안 죽은 거. 옛날에는 집안에 그 장수하는 어르신이 있으면 집안의 가문의 자랑이었어요. 근데 참 재미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명문대학교야. 요 근처에 있는 명문대학교 학생들한테, 명문대학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10년 전에 부모님이 몇 살까지 살기를 원하느냐고. 근데 10년 전에 명문대학 학생들이 답을 했는데 65세. 부모님이 65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또 5년 후에 또 조사를 해봤어요. 똑같은 신입생들한테 부모님들이 몇 년 더 살았으면 좋겠느냐고. 그랬더니 5년 전에는 63세로 줄어들었어요. 부모님이 63세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또 똑같은 설문조사를 신입생들한테 했더니 몇 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냐고 그랬더니 60살까지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죽어야 돼. 애들의 바람이라면은 다 죽어야 돼. 그런데 부모님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고는 너무너무 다른 거예요. 부모님은 손자도 보고 싶고 증손자도 보고 싶고, 그런데 자식들은 다 키웠고 할 일 다 했으니까 죽어라 이거예요. 죽어라. 제가 왜 비행기 얘기도 하고 휴대폰 얘기도 했느냐 하면 세상은 너무나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세상의 변화를 못 읽느냐 하면 여기 계신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면 대처를 할 텐데 세상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니까 야인녀나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며느리한테 야인녀라는 소리 안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지,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식하고 같이 살 생각을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죠. 왜 자식하고 같은 집에서 살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인생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2040년에는 아마 제 생각에는 아이를 거의 낳지 않을 거예요. 2040년이 되면은 아이들을 안 낳아요. 왜 아이들을 안 낳느냐면 지금 대한민국의 애들 고통스러워요? 안 고통스러워요? 공부하느냐고 고통스럽죠? 경쟁하느냐고 고통스럽죠? 그러니까 애들을 세계에서 가장 애를 안 놓는 나라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애들이 고통스러우니까 너무너무 고통을 겪으니까 또 지금 애를 안 낳는 30대, 40대들은 자기네들이 그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내 자식이 이 세상에 태어나갖고 그 경쟁 속에 애를 키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애를 안 낳는 거예요. 2030년, 40년.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자식이라도 낳고 자식한테 투자라도 하지만은 2030년, 40년 되면 아예 자식을 안 낳을 거라는 얘기예요. 지금 대한민국은 저출산 때문에 이 민족이요, 애를 안 낳으면 민족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거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는 유일한 방법은 국가에서 대학까지 등록금을 대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대학까지. 아니 근데 이게 불가능한 얘기가 아니고 유럽은 대학까지 다 국가에서 등록금을 내줘요. 심지어는 박사기까지 내주는 나라들도 있어요. 국가가 책임지면은 여러분들 국가가 등록금 다 대주면은 여러분들은 훨씬 짐이 뭐 가볍죠. 그리고 노후 대책도 준비할 수 있고 국가가 다 대주니까. 또 애를 많이 낳게 하려면은 국가가 뭐도 해야 되느냐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연금도 다 보조해야 돼. 연금도 지금 20만 원, 40만 원 주잖아요. 그거 80만 원, 90만 원까지 올려야 돼. 80만 원, 90만 원까지 올릴 수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내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주느냐고.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있는 나라들은 다 80만 원, 90만 원 줘요. 지금 다른 나라들은 80만 원, 90만 원 다 줘요. 누구한테 돈 뺏어서? 기업하는 사람들한테, 돈 많은 사람들한테 뺏어서 국민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국가가 살아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그 하와이에서 우리 할머니들 25분이 평창으로 1박 2일 피정으로 왔어요. 피정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 제주도로 가서 전주로 갔다가 서울 가서 다시 하와이로 간대요. 그러면은 그 할머니들이 그렇게 비행기 값 내고 그렇게 뭐 일주일, 이주일 한국에 여행 오는 이유가 뭐냐면 하와이는 다른 미국보다 하와이하고 알래스카는 연금을 많이 줘요. 거의 90만 원, 100만 원, 뭐 110만 원까지 준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하와이는. 근데 이 할머니들이 돈을 안 쓰고 가만히 있어갖고 통장에 3만 달러가 넘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연금을 줄여요. 이 할머니는 돈이 필요 없나 보다. 그래갖고 연금을 줄여. 그러니까 이 할머니들은 돈이 나오면 그거 모아갖고 다 써야 돼. 근데 미국에 간 우리나라 하와이 할머니들도 이제 똑똑해갖고 그런 할머니들도 있지만 자식들한테 돈 안 줘요. 그거 다 써갖고 다 써. 그러니까 한국도 출산율을 높이는 방법은 뭐냐 하면은 애들 등록금 다 대주고 그 다음에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연금 다 대주면은 아니 애 낳으면 국가에서 등록금 대주고 그 다음에 늙으면 국가에서 용돈 주는데 애를 안 낳을 이유가 뭐가 있어? 애가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애기가 사랑스럽지 않아요? 아주 쉬운 일이야. 아, 저 신부님 참 답답한 얘기하네. 돈이 어디 있어서 그런 걸 아느냐고. 여러분들 내가 조금 전에 교도소 아주 굉장히 높은 분을 만나고 왔는데 교도소에 죄수 한 명 1년에 돌보는데 들어가는 돈이 2,500만 원이래. 2,500만 원. 일주일에 한 번씩 고기 80년대부터 나왔대. 그리고 요즘 보리가 비싸갖고 다 쌀밥 준대. 다 쌀밥 준대. 보리가 비싸갖고.
그러면은 2,500만 원을 들여갖고 그 사람들을 감옥에다가 집어넣는 게 낫느냐, 그 사람들 한 달에 200만 원씩 줘가면서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사느냐, 그게 어디가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좋을 것 같아? 세상에 나와갖고 한 달에 200만 원씩 국가가 줘갖고 쓰는 게 나라 경제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본주의 국가, 민주주의 국가에서 돈을 아낀다고 이게 국가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못 먹고 못 살 때는 아껴야지.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 돈이 흘러 넘쳐요. 돈이 흘러 넘쳐요. 이거를 골고루 온 국민들한테 다 보내야 돼. 근데 첫 번째 보내는 건 교육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국가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라는 잘 돌아가게 있어요. 죄도 없어지고 범죄도 없어지고. 학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교 가서는 공부 가르치면 안 돼요. 경쟁을 가르치면 안 되고 사랑하는 방법, 이웃을 배려하는 방법, 협동하는 방법, 재미있게 사는 방법, 노래하고 춤추고 놀이를 가르치면은 대한민국은 정말로 행복한 나라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경쟁만 앞세우는 거예요. 1등만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한테, 애들이 참 착하잖아요. 그리고 순한 애들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너 그렇게 착해 빠져갖고 어떻게 이 세상을 살라고 그래. 너 독하게 마음 먹고 살아야 돼, 세상. 그러니까 계속 독해라고 그러니까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만 되면 독해져 있어, 애들이. 독해져 있어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뭐가 잘못된 거죠. 이제 앞으로 20년, 30년 후에는 우리가 굳이 공장에 가서 일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누가 다 할 거냐면 로봇가 다 해요. 그러면은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대한민국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국민들이 뭐에 정통해야 되냐면 인문학에 정통해야 돼. 인문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의 가치는 뭐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잘 죽어야 되고, 그 높은 정신적인 수준이 있으면은 서로 나누고 사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앞으로는 컴퓨터가 우리 반 이상은 해요. 우리 살아가는 거 반 이상은 컴퓨터가 해요. 지난번에 알파고하고 우리 이세도라고 바둑 둔 거 아시죠? 네. 4승 1패. 알파고가 4승 1패 했어요. 이세돌이 1승을 했어. 유일한 1승이에요. 커제는 세계 바둑 1위 커제는 3전 3패. 근데 놀라운 건 알파고가 뭐라고 그랬냐면 인공지능 컴퓨터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는 인간하고 더 이상 바둑은 두지 않는다. 수준이 떨어져 갖고 더 이상 바둑은 두지 않는다는 거, 인간하고. 왜냐하면 자기 학습을 하거든, 자기 학습. 여러분들 요즘 로보 어드바이저라고 있어요. 로보 어드바이저. 이게 뭐냐면은 주식 투자할 때 이 로보 어드바이저한테 내 거 좀 투자 좀 해달라 그러면 얘가 투자하는 거야. 근데 이 로보 어드바이저가 투자를 하면은 평균 수익률이 3에서 5%래요. 거의 돈을 날리는 경우는 없대. 그러니까 사람이 분석하는 것보다 누가 분석하는 게 커? 로봇가 분석하는 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가는 거죠. 우리 주위에는 누구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제 들어왔어요. 우리 집에 누구라는, 얘가 뭐를 하느냐면 영화도 보여주고 음악도 틀어주고 에어컨도 틀어주고 은행 업무도 봐줘요. 기가 막힌 거예요. 대화도 해주고 주인님 일어나시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는 앞으로는 제가 보기엔 2040년에 가면은 결혼도 하지 않을 거예요. 결혼도. 아이를 안 낳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예 결혼을 하지 않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제 2040년에 뭐가 나왔느냐면 성생활하는 로봇가 나왔어요. 2009년에 라스베가스에서 로봇 전시회를 했는데 록시라는 여자 컴퓨터가 나왔어요. 근데 키가 1m70, 몸무게가 54kg. 그리고 이 고무 합성 재질로 해갖고 만지면은 여자 피부 만지는 기분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얘는 오르가즘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결혼 안 해도 돼.
아니 왜 굳이 머리 복잡한 여자하고 살아? 아니 같이 잠자리도 해주는 로봇 록시가 나왔는데, 근데 이게 가격이 얼마냐면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 근데 앞으로 2,000 싸기도 싸죠. 싸요. 그런데 지금 2009년에 이 전시회가 시작이 됐는데 제가 보기엔 2030년, 40년 되면은 거의 아내 역할까지 해주는 로봇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성격도 고를 수 있대. 까칠한 여자를 고르고 싶으면 까칠한 여자를 고르고, 부드러운 여자를 고르면 부드러운 여자를 고르고. 근데 일본에서 2015년에 무슨 로봇가 나왔느냐면 아즈마 히카리라는 로봇가 나왔어요. 아즈마는 일본어로 나를 맞아주는 아내라는 로봇이야. 나를 맞아주는 아내야. 근데 놀라운 거는 이 아즈마는 취미는 애니메이션 감상이고 특기는 계란 후라이 만들기에, 좋아하는 음식은 도넛이에요. 벌레를 매우 두려워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위해선 무엇이든지 도와주는 영웅의 여자야. 이 여자는 아침에 여보 일어나요, 출근해야죠, 남편을 깨워요. 그리고 남편이 저녁에 나 몇 시에 퇴근할 거야, 그럼 날이 더우면 에어컨을 틀어놔요. 목욕물도 데워놔요. 이 로봇은 당연히 성생활도 같이 해주는 로봇이죠. 세상이요, 여러분들이 근데 문제는 이 꼴 저 꼴 안 보고 죽으면 되는데 그 모든 꼴을 다 봐야 돼. 근데 그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우리는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이 록시를 만든 개발자의 최종 목표는 섹스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동반자의 여자를 만드는 게 최종 목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상담도 고민도 위로도 해주는 거죠. 2040년이 되면은 어떤 로봇가 나오느냐면은 감정을 느끼, 벌써 이제 감정을 느끼기 시작한다 그래요. 감정을 느끼는 로봇가 나온대요. 그럼 감정을 느끼면은 뭐 이것도 연구하고 저것도 세상 책도 읽어보고 뭐 모든 뭐 요즘 뭐 빅데이터라는 게 있어요. 모든 정보를 모으는 거야. 근데 모든 정보를 모아봤더니 하느님이 있는 것 같아. 로봇가 생각해보기엔. 그래갖고 나도 좀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나도 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나한테 와갖고 신부님 저 세례 좀 주세요. 저 록시가 와갖고 신부님 저 세례 받고 싶어요. 세례 줘야 돼 말아야 돼? 안 돼요? 내가 너 세례 못 줘. 그러면은 얘가 이럴 거예요. 신부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세례 주는 로봇을 만들면 돼요. 세례 주는 로봇 만들면 돼요. 이게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인데 이게 진화의 한 과정이에요. 우리가 무슨 뭐 네안데르탈인 무슨 뭐 호모 사피엔스 크로마뇽인 이게 다 진화되면서 우리가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또 진화를 해갖고 그런 DNA 조작 인간, 이 DNA 조작 인간도 제가 언제 얘기를 했냐면 1997년부터 얘기했어요. 앞으로는 DNA 조작 인간이 나올 거라고. 3D 컴퓨터 얘기는 많이 들어봤죠? 네, 그게 그 3D 컴퓨터가 자가용도 찍어내고 권총도 찍어내고 다 찍어내요. 근데 뭘 찍어냈느냐면 콩팥을 찍어냈어. 콩팥을 찍어내갖고 콩팥 상한 10대 소년한테 그 콩팥을 집어넣어줬어요. 완전히 바꿔준 거죠. 콩팥을 3D 컴퓨터로. 근데 걔는 지금 거의 20살이 됐는데 레슬링 선수가 돼 있어요. 그 옛날에 뭐 장기 바꾼다 막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벌써 우리 앞에 와 있는 거죠. 제가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지만 지구를 3일 만에 한 바퀴 도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은 4차 산업의 시대라고 그래요. 4차 산업의 시대. 1차 산업은 뭐냐면은 증기기관, 와트가 실린더 증기 막 보일러 막 끓여갖고 증기가 해갖고 실린더 피스톤 왔다 갔다 해갖고 증기기관. 그래서 증기기관 배, 증기기관 기차 뭐 이런 거 생긴 게 1차 산업이에요. 2차 산업은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했어요. 전기. 그래갖고 지금 이거 다 전기의 혜택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전기 없으면은 한순간도 못 살 거예요. 여러분들 냉장고, 밥하는 거, 뭐 뭐든지 세탁기 다 뭘로 돌려? 전기로 돌려요. 그런데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이제는 누구의 시대가 왔느냐면 컴퓨터 시대가 왔어요. 거기에 혁신적인 사람이 벌써 죽었지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컴퓨터가 이제 끝나갖고 인공지능이 와갖고 이제는 4차 산업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어요. 4차 산업. 4차 산업의 시대는 우리 인간하고 DNA 조작 인간하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인간하고 공유하는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공유하는 세상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죠. 그 며칠 전에 우리 동창신부 25주년이라 미사 같이 봉헌을 했어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동창신부라 분당에 가서 근데 또 뭐 같은 신부님이 와갖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오스트리아 대사가 자기를 초청해갖고 오스트리아를 갔는데 아주 시골을 갔대요. 근데 할머니 여섯이서 커피를 이렇게 찻집에서 놓고 토론을 하는데 너무너무 진지하게 토론을 하더래. 근데 뭐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 대사한테 물어봤대요. 저 지금 무슨 토론하는 거냐고. 할머니 한 분은 철학가의 얘기를 하고 한 할머니는 음악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 할머니는 미술에 대해서 얘기하고 한 할머니는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정치 얘기를 토론을 몇 시간씩 하고 앉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저는 뭐 유럽을 다닐 때도 그렇고 미국을 다닐 때도 그렇게 토론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토론하는 모습을 많이 봐요. 또 자식 손자들한테도 그 깊은 얘기를 해줘요. 근데 대한민국의 할머니들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토론을 할 수 있는 할머니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 그냥 밥 먹고 살고 밥 먹고 사는 세상은 지났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텔레비에서 말하는 인문학은 그 젊은 사람들께 아니고 배운 사람들께 아니야.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 거예요. 그래서 인문학 강의. 근데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 강의 들으러 여기 왔잖아요. 이 긴 시간 뭔가 듣는 여러분들은 정신이 깨죠. 정신이 깨요. 근데 듣지도 않고 변화에 대해서 들여다보지 않는 분들은 참 답답한 거예요. 그 시대는 변하는데 나만 안 변해. 그 시대는 변하는데 나만 안 변하는 사람들을 내가 이번에 미국 가서 보고 왔어요. 미국에 가보니까 70년대 이민간 분들은 70년대 한국만 생각해. 80년대 이민간 분들은 80년대 한국만 생각해. IMF 때 쫄딱 망했을 때 이민간 분들은 그때만 생각을 해. IMF 우리가 탈출한 지가 얼만데. 그러니까 70년대 이민간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폰이 미국으로 수출했거든요. 그러면 미국의 길에 서 있는 건 다 폰이라는 거야. 그거 뭐 무슨 뭐 깡통 찌그러뜨려갖고 폰이를 만들어갖고 수출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는 한국차 안 산다는 거예요. 근데 폰이 만든 지가 언젠데 아직 폰이 얘기를 해. 한국에 폰이도 없는데. 그리고 내가 우리나라 차들을 타보면은요 벤츠, BMW 부럽지 않아요. 정말로 차 잘 만들어요. 그런데 70년대 생각만 하는 거예요. 들여다볼 기회가 없으니까. 한국에 30년 동안 안 와봤으니까. 안 와봤으니까 그때 얘기만 하는 거예요. 또 이번에 시카고 강의를 갔는데 시카고는 눈이 많이 온대요. 근데 이 시카고는 눈이 오면은 눈 떨어지기 전에 제설차가 기다리고 있다가 눈이 떨어지면 탁 친대. 내가 강원도 산다니까 강원도는 제설차가 두 대밖에 없지만은 우리는 눈 떨어지기는 다 친다는 거예요. 그분은 80년대 이민 간 분이에요. 제가 강원도 평창에서 살잖아요. 평창도 요즘 눈 떨어지기 전에 제설차 기다리고 있다가 떨어지기 전에 다 쳐요. 염화칼슘 뿌리고. 제가 12월 달에 매일 강의 나오잖아요. 거기 눈 많이 와요. 그러면은 새벽에 보면 다 눈 치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면은 운전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 들여다보질 않았으니까. 그리고 자기가 옳다고 고집 주장을 피는 거죠. 근데 가만히 내가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을 보니까
이분들은 미국 책도 안 읽고 한국 책도 안 읽더라고. 근데 미국의 이민간 분들이 대개 경력을 보면 서울대 졸업한 분들 많아요. 영어 할 줄 알아야지 가잖아요. 그런데도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니까 못 견디더라고요. 사람은요 끝도 없이 공부를 해야 돼요. 제가 미국에 가서 이 얘기를 꼭 해요. 우리나라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앞에 데모를 해. 그럼 버스에 뭐라고 떠요? 목적지까지 제 시간에 못 갈 것 같다. 여기 내려갖고 지하철 몇 호선 여기 있으니까 타고 가면 될 것 같다. 그런 자막이 떠. 그리고 내가 오는 내 차 기다리는 차가 그 전부 다 뜨죠. 예, 미국은 상상도 못하는 일이에요. 미국은 나라가 커갖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우리나라처럼 이 IT 기술이 잘 돼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도 없어요. 다니면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다른 나라 다녀보면은 저는 이 지금 총 60개 나라를 다녔고 미국을 벌써 뭐 10번도 더 왔다 갔다 하고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잖아요. 전 세계를 돌아다녀 보면 한국처럼 시스템이 잘 돼 있는 데가 없어요. 한국처럼. 요즘 이제 동계올림픽 한다고 영동고속도로 고속도로를 다시 깔았거든요. 제가 오늘도 이렇게 나오면서 이거는 고속도로가 아니야. 비단길이야. 얼마나 곱게 깔아놨는지 비단길이에요. 이런 도로를 가진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미국도 도로 기가 막히게 잘 깔아요. 걔네들은 정말 상상도 못할 만큼 잘 깔아요. 미국 사람들. 그래도 이 영동고속도로만큼 비단길은 없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돈도 많고 참 좋은 나라예요. 한 세대 만에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로 바뀌었어요. 이거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지금 코트라 활동 대단해요. 또 제가 뭐 영남대학 무슨 많은 대학을 이렇게 다녀보면은 서울대학도 마찬가지고 무슨 각 대학마다 제3국에 있는 나라 학생들을 데려다가 공부를 시켜요. 그리고 석박사 과정. 그리고 공부만 시키는 게 아니야. 활동비, 생활비, 뭐 전세비 다 줘요. 그래갖고 여기서 공부하고 거기 가면은 집도 한 채 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렇게 지금 많이 도와주고 있는 나라예요.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 해주는 나라로 바뀐 대단한 나라예요. 그리고 개발도상국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가장 닮고 싶은 나라 1위는 어디냐면 대한민국이에요. 대한민국을 가장 닮고 싶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그렇게 많이 배우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한국어를 많이 배우는 거예요. 아시아 국가 중에 민주주의도 1위예요. 미국이 민주주의 지수가 19위, 일본이 20위, 우리나라가 21위예요. 나는 내가 보기엔 미국보다 대한민국이 더 민주주의가 좋은 것 같아. 왜냐하면 경찰서에서 술 먹고 난동 부리고 의자 내던지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공무원들 부패 지수가 높다 그러지만은 그 높은 사람들이고 요즘 젊은 공무원들 그 어려운 시험 봐서 통과한 공무원들은요. 오늘도 우리 이 직원이 무슨 우리 이제 생태마을 물건 허가 때문에 읍에 들어갔다 왔는데 그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나 뭐 유럽이나 가보면요 공무원들이요. 얼마나 고압적인데요. 기다리라고 그러면 일주일도 기다려야 되고 2주일도 기다려야 돼. 참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계에서 최단기간 IMF를 극복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 3년 8개월 만에. 이것도 금모은 나라. 대단하지 않아요? 한글의 기적, 문맹률이 1.7%밖에 안 돼요. 98%가 글을 읽을 수 있는 나라예요. 정말로 내가 보는 대한민국은 위대하고 대단한 나라야. 그래서 대한민국을 뭐라고 부르느냐면 대단해서 대한민국이라고 그러는 거야. 대단해서 대한민국이라고. 더 놀라운 건 1970년대에서부터 2010년까지 필리핀은 국민소득이 10배 증가했어요. 필리핀이 1970년서부터 2010년까지 40년 만에. 그러니까 1970년대는
필리핀이 우리보다 잘 살았다는 얘기죠. 근데 1970년세부터 2010년까지 필리핀은 10배 늘었는데 대한민국은 몇 배가 국민소득이 늘었느냐면 82배가 늘었어요. 82배. 상상을 초월할 만큼 우리가 돈도 많이 버는 나라예요. 근데 정말로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일까요?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분명히 주변 사람들에게 잘해주며 살아온 것 같은데 살다 보면 내가 이용당하고 무시받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항상 무례한 행동을 일삼는 사람과 만나게 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듭니다. 이렇게 타인의 무시나 무례한 행동으로 고민이신 분들을 보면 심성이 착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심성이 착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일수록 상처를 받기도 쉽고 그 상처의 깊이도 더 깊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자신이 약하고 바보 같아서 그렇다고 자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착한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심성이 착한 분들에게 이런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것은 이런 분들의 여리고 착한 심성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에게 독이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첫 번째,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하세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면 맺고 끊음이 분명하고 사람이 철저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여러분의 선이 명확하면 상대방도 일단 경계합니다.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과 관련해서는 본인의 업무를 잘 파악하며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또한 대화를 할 때 필요한 말을 정리하여 천천히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여 말할 줄 아는 사람은 가벼워 보이지 않고 생각의 깊이가 깊어 보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게다가 빈틈이 없고 단단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하지만 여유 있고 느긋한 표정과 자세로 말하셔야 합니다. 어색하거나 익숙하지 않을 땐 그것이 말과 행동에 묻어납니다. 쉽지 않더라도 계속 반복하면 여유와 힘이 생깁니다. 처음엔 누구나 어렵습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처음에는 잘 되지 않고 어렵더라도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결국 여러분에게 이득입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주문할 때 원하는 것을 물어보면 아무거나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심이 없을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자기 주장이 없거나 거절을 힘들어하거나 다른 의견을 내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 등의 경우 아무거나 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에게 주관이 없고 약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이러한 사소한 곳에서의 우유부단한 모습이 발단이 되어 무시하는 행동을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거절이 힘들거나 자기 주장이 어려운 분들은 식당에서 주문할 때 아무거나 대신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연습부터 해보세요. 사소한 것이지만 분명 많은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기 주장이 있다는 것은 당당하다는 인상을 줍니다. 거절을 표현할 경우에는 더욱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난 뒤에는 감정이 흔들리거나 우유부단하게 결정을 번복하지 마세요. 상대방이 사정하더라도 바꾸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정을 받아준다는 것을 악용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받아준다면 그때는 해줬는데 지금은 왜 안 되느냐고 하면서
오히려 여러분을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호의를 자신의 권리로 여기는 사람과는 조금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호의는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베푸는 것일 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호의를 베풀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항상 의사표현을 명확히 하시고 거절하는 법을 연습하세요. 두 번째, 어떤 일이든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상대방이 애매하거나 비꼬는 말을 하는 경우 상대방이 했던 말의 의미를 진지하게 되묻는 것이 좋습니다. 뱉은 말의 뜻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는 것은 더 이상 나의 빈틈을 주지 않겠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농담이라거나 비판하는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궁금해서요라고 대답하면 됩니다. 세 번째, 무례한 행동에는 반응하세요. 무례한 행동에 반응하지 않고 무시한다면 다음에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더 큰 무례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약한 강도의 무례한 행동을 상대방의 실수로 생각하거나 농담 정도로 넘기기도 합니다. 그런 것에 화낸다는 것이 속 좁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민망하기도 해서 그냥 웃으며 받아주는 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무례한 행동을 미안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기에 힘을 얻어서 심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약한 강도의 무례한 행동이 상대방의 간을 보는 행동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일부러 해보는 것이죠. 상대의 반응을 보고 다음 행동을 취하는 것입니다. 말을 얼버무리거나 피하려는 자세로 대하면 상대방은 여러분이 약하다고 느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물론 한두 번 참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을 넘는다는 생각이 든다면 참을 필요는 없습니다. 네 번째, 적당히 베푸세요. 베푸는 것은 우리가 미덕으로 여기는 가치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베푸는 것이 상대방에게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거나 우리의 자원을 지나치게 고갈시키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막는 해결책 중 하나는 여러분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성이 착한 분들은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감당할 만하니까 들어주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다음에는 더 큰 것을 부탁할 것입니다. 물건을 깎다 보면 더 낮출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 더 깎는 것처럼 말이죠. 선이라도 적당히 베푸세요. 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봉사도 도울 여유가 있다면 하는 것이지 나 자신을 잃고 과할 정도로 힘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과 생활 가족까지 고려했을 때 가능하다면 돕는 것이고 힘들다면 베풀 수 없는 것입니다. 베풀지 않았다고 비난할 이유도 없고 상대방에게 미안해하거나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다섯 번째, 나 자신을 되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만만하게 보이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으려면 나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마주하는 문제나 상황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아내기 위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당당하게 생각해야 자신감도 생기고 주변 사람들에게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존감이 높아지면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적극적으로 요구할 줄 알고 거절에 대한 여유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자신의 재능과 잠재력을 키우세요. 우리는 모두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고 개개인만의 능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재능과 잠재력을 키우면
자신감을 회복하고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점에만 집중하지 말고 장점을 발견하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자신감도 높아지고 당당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작은 것이라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 꾸준히 공부해 보세요. 도전하는 사람은 활발해지며 성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또한 활동이 많아지면 시간 관리를 더 잘하게 되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능과 잠재력을 키우면서 자존감과 자신감을 높이고 스스로 존중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세요. 그렇게 한다면 만만하지 않은 사람을 넘어서 강한 사람이 되어갈 것입니다.